뜻깊은 기공식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되게 다행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안전교육센터는 상주에 2009년에 문을 열었죠. 그래가지고 연 지금 뭐 많게는 거의 지금 포화 상태를 넘어서 연 2만 명 가까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교육 받은 분들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면은 보통 뭐 사망 사고든지 발생 건수든지 종합해서 보면 한 60%. 그러니까 교통 이 교육 체험 교육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면은 60%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죠.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. 아주 좋은 체험 시설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파이팅!